초 두 개 시켰습니다. 뭐야 이거? 어, 나추. 야, 씨. 냄새가 미쳤는데? 아니, 설사 소스가 아니고 살사 소스예요. 소스가 대박인데? 타코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8,900원인가? 배달비 2,000 얼마. 어, 치즈가 많네. 치즈 맛이 강해. 전 돼지고기로 했고요.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. 이 타코 조합 자체는 사기인데 이 정도면 괜찮나? 내가 양이 너무 늘어나는 건가? 이 멕시코식 그 돼지고기 있죠? 어, 이게 사기 같아. 괜찮은 사업 아이템 있어요. 먹자마자 딱 떠올랐어. 곤잘레스 김밥. 김밥인데 이 멕시코 돼지고기랑 뭐 이런 걸 넣어서 만들어. 기본적으로 사기야, 그치? 돼지고기가 사기잖아. 김밥에다가 이거 돼지고기 넣어서 고수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뭐지? 초록색 있잖아, 초록색. 과카몰리, 과카몰리에다가 그게 브리또라고 하는데 아니야. 참기름을 넣어, 그리고 우리식으로. 그리고 계란. 계란 이런거야. 아니 그러니까 김밥도 사기고 타코도 사기라서 이 밀가루 대신 밥이 들어가는거지. 탄수화물 자리에. 여러분들 타코에 대해 뭐 환상이 있는거 같은데 멕시코 가면 타코 그냥 타코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로드리게스가 여기 타코 3개 하면 이렇게 말아줘요. 앞에 도마에서. 국민음식, 국민음식. 친숙하잖아, 친숙해. 그러니까 김밥하고 하면 딱 어우러진다고. 곤잘레스 김밥 해야돼, 진짜. 느낌 확 왔어. 멕시코 음식 스타일을 일본식으로 대체해서 생연어, 밥, 소스 등으로 나와. 하... 일본에서 급세 뺏겼네. 야, 말을 못해. 방정이야. 방정. 말을 하니까 곳에 뱉기네. 말을 못하겠어. 말 안 했는데 이제 다 가져가서 뱉기니까. 연어에다 타코 진짜 어울려. 그치? 기똥차단 말이야. 생각이. 충무타코라고 또띠아의 고기만 옆에 따로 놔가지고 팔으래. 고기만 따로 하기보다는 고기가 없어야지. 고기가 있으면 안되고 충무타코는 또띠아에다가 전통 살사소스만 딱 있어야지. 할라피뇨 과카몰리 뭐 아니면 할라피뇨 이런 소스 이렇게. 내가 사실 좀 터키 케밥하고 좀 헷갈렸거든? 타코랑? 은근히 좀 헷갈리죠, 그죠? 두 개 합치면 안되나? 그니까 한국 케밥 타코 합쳐서 김타밥 충무 김타밥. 채팅창 그럴싸한데? 포기한 거 아니지? 포기한 거 아니죠? 충무타밥. 일단 재료 따로 해서 속재료 따로 해서 양고기 있잖아, 양고기 이렇게 잘라서 하잖아. 그 미니로 안 되나? 미니? 미니로 계속 돌리고 있어, 다. 그래서 그걸 딱 그 양꼬치 돌리는 거에다 딱 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. 그러면 이렇게 쓱쓱 고기를 쓱쓱 잘라가지고. 양꼬치 기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잖아. 괜찮지, 괜찮지.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김 깔고 올려서 할라피뇨에다가 과카몰리로 해서 이렇게 먹으면
왜냐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양고기에다가 김에다가 다 치트키야. 다. 아, 또 누가 베끼는 거 아니겠지? 이거 어때? 아이디어를 사, 내가. 아이디어 뱅크.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원하는 사람이 오면 알려줘. 그게 특허라고 하는데 특허 되기는 애매한 거. 아이디어를 어떻게 파냐면은 특허 되기에는 아이디어가 약하잖아. 그러면 살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? 없지. 가격을 되게 낮추고 가차식으로 팔아. 다섯 장이요? 그럼 내가 쭈르륵 해서 줘. 저 약간 고만고만한 아이디어. 근데 지금 분류는 해놔. 음식 쪽 아이디어, 영화 쪽 아이디어,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영화 다섯 장 자동이요. 대박이지 그러면 진짜. 꽝! 하면 할 수 있잖아. 꽝 넣으면 대박이지. 비즈니스 모델로서 훌륭해지기 때문에 사업 그 이윤이 월등하게 이제 수익률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도 받을 수 있어. 정부 지원금 받아서 벤처 기업 하는. 그리고 벤처 그거를 할 수가 있대. 벤처 무슨 연합회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 세금 혜택이 있대요. 몇천만 원까지는 그 세금 혜택이 있어. 조세회피가 아니고 나라에서 인정해 준 거야. 괜찮죠? 아이디어 뱅크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, 이 내용이. 그럼 뭐라고 달린 줄 알아요? 유튜브에? 그거 이미 있습니다. 링크랑. 근데 이미 있다고 하면은 난 기분이 좋아, 사실. 여러분들이 개소리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은 개소리가 아닌 거잖아.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웃지만 사실상 캘리포니아 롤, 미국 사람들, 서양 서구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롤로 만든 그거야.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, 내가 만약에 자 여러분 이 롤이 맛있는데, 일본의 그 초밥이 맛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생선을 좀 싫어한단 말이야, 날 생선을. 혹시 초밥에 아보카도를 넣어보는 거 어떨까요?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데. 이러면 이제 이러면 막 올라온다고.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내가 말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야. 초밥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알 같은 거 위주로 해서. 이름은 뭐 캘리포니아 롤? 무슨 이름이 캘리포니아 롤이냐고. 개욕할 거잖아. 어? 여러분들 익숙해서 그렇지 캘리포니아 롤이 이게 솔직히 이름이야? 충무타코나 타밥 괜찮아. 괜찮다고. 곤잘레스 김밥, 로드리게스 김밥. 타밥은 선 넘었죠? 그러니까 나는 이 편견과 계속 싸웁니다, 진짜로. 아니면 이거 어때? 로드리게스 김밥은 김밥 안에 이런 멕시코식 맛을 넣은 거잖아, 고수랑 이런 거를. 밥버거는 있는데 밥타코는 없을까? 브리또랑 달라요. 우리나라식으로 밥을 지어서 한 거는 달라. 다르다고. 밥타코는 밖에다 하는 거야. 타코라이스가 있어요. 그새 베꼈어? 누드브리또 좋다. 누드브리또 좋네. 하잖아, 여러분도 하면 되잖아. 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창의력인 생각이 되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야.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야. 겁먹지 말라고. 여러분도 하면 하잖아. 누드브리또. 나초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나성초? 김부각으로? 아, 그런 거 말고 유치하게. 아니 나는 이런 거 생각했어. 아이디어인데 디핑 소스를 이렇게 해서 먹잖아, 나초가. 그죠? 치즈 뭐 그런 거 찍어 먹잖아, 이렇게. 근데 이 찍어 먹는 재미를 길쭉한 통에다 해서 푹 담가서 먹는 거야. 나초가 길어서 빼빼로 같이. 이미 있다고? 또 뺏겼어? 푹 담가서. 그리고 이거는 모양을 어떻게 하면 캐리비안의 나초. 명명. 캐리비안의 나초. 그래서 나초가 길게 만들어져 있어. 그래서 대포 모양으로 이게 있고 여기 나초 이 소스가 있어. 퐁! 한 번 더 있어. 퐁! 나와. 있다고? 왜 있지? 캐리비안에 나초가 있다고요? 그럼 그 옛날에 그 최시원 씨처럼 딱 단무지, 단무지 짤처럼. 어? 단무지 나초? 일본에 메이드 카페 있는 거 알아요? 메이드 카페? 메이드 복 입고 막 뭐 어서오세요 막 이렇게 막 깍듯하게 하잖아요, 그죠? 나초를 점원이 젓가락으로 탁 해서 내가 혓바닥만 아니면 여기서 탁
붙어. 도련님 낫죠. 그러면 다 이렇게 먹어. 먹으면 다 먹으면 또 예쁘다. 나랑 내밀면 탁 해서 이렇게 탁 붙여. 이미 있다고요? 이미 있어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나 이제 방송 키고 말하면 안 되겠다. 너무 잘 가져간다. 자 사람 생각하는 게 진짜 다 거기서 거기다 그지?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.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. 내가 아무리 참신한 생각을 하더라도 전 세계에 두 명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대. 어떠한 참신한 생각을 하더라도 같은 시각에 두 명 이상은. 그래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생각도 어디선가 하고 있어. 그리고 할 거라는 생각을 또 한다는 걸 또 해. 그러니까 도련님 나초를 만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하겠거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걸 또 한다는 거야. 두 명 이상이. 아 무서워. 나 무서워서 더 이상 방송 못하겠어. 빨리 끄고 나가겠습니다. 소름 돋아. 씨.